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인 2월 21일 모두가 실패를 예측하던 사업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TF-X칸이 초도 비행에 성공하자 전 세계 군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TF-X는 수출 시장에서도 KF-21 보라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어 화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더구나 튀르키예는 최근 TB 바이락타르, 크질레마 등 수준 높은 기술을 접목한 항공 역량을 뽐내고 있는데요. 이러다간 라팔까지 제치고 KF-21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튀르키예가 야심차게 준비한 5세대 전투기 TF-X의 실체와 왜 대한민국 KF-21 보라매가 튀르키예 TF-X보다 한 수 위의 전투기인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사실 경제력 규모에서 본다면 대한민국과 튀르키예는 급이 다른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무역규모나 GDP 등의 경제지표에서 세계 10위권 밖을 벗어난 적이 없지만 튀르키예는 20위권을 오가는 수준인데요. 이렇게 국방비로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와 산업기반이 다르다 보니 실제 군사력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튀르키예는 1990년대부터 한국 방산 제품을 줄곧 수입해가던 국가였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이제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튀르키예가 방산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저격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양국은 각기 KF-21 보라매와 TF-X칸이라는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전체 개발 일정에선 시제기 비행 이후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까지 획득한 대한민국이 다소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KF-21이 난데없는 양산 논란으로 주춤하는 사이 튀르키예가 KF-21이 구축한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사실 튀르키예의 T-방산이 대한민국을 라이벌 삼아 성장하고 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얘기입니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세대에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다 자신들보다 앞선 행보를 걷고 있는 대한민국을 뛰어넘고 싶다는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될 만한 일이죠. 문제는 그 방법이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T로 프루트나 알타이 전차 등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개발했음에도 자체 개발한 척 세계 방산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튀르키예 모조품의 국제 방산 시장 점유율은 제로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나마 알타이 전차를 카타르가 100대 도입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조차 튀르키예 국방부, 방위사업청, 외무부 등이 아닌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정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튀르키예가 자국의 방산 역량을 뻥튀기하기 위해 도입 의사를 타진한 것만으로도 수출 성공이라고 과장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인 K9 자주포와 K2 흑표가 가격이면 가격, 성능이면 성능 모든 면에서 압살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튀르키예로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튀르키예는 최근 KF-21의 양산 논란이 터지자 그 빈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KF-21의 뒤를 쫓고 있는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TF-X칸을 동원한 것이었습니다. 튀르키예가 자체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직후입니다. 과거 F-35의 공동개발국으로 미국과 스텔스 전투기 사업을 진행하던 튀르키예는 F-35 라이트닝2를 주력 전투기로 칸을 보조 전투기로 운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하이, 로우 믹스 장비 편제인데요. 만약 당시 진행된 전투기 사업이 계획대로 순항하였다면 지금쯤 튀르키예는 대한민국에 버금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에 만약이란 없는 법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집권 이후 은근슬쩍 칠러 성향을 드러내던 튀르키예는 뜬금없이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 S-400을 도입하려 했고 결국 이게 계기가 되어 F-35 공동개발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후 튀르키예는 본래 보조 전투기로 운용하려던 칸의 설계를 주력급으로 업그레이드했고 자체 개발에 나섰는데요. 물론 이 같은 결정은 국제사회뿐 아니라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냉소를 받았습니다. 튀르키예가 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튀르키예는 글로벌 방산 수출 점유율 12위의 군사 강국입니다. 공동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보다야 어려운 것이 사실이겠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감은 F-16 전투기 자체 개량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F-16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F-16CD 모델만 214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동일 모델의 블루고시 52형 역시 30기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지난 2022년을 기점으로 F-16CD 일부 기종에 대한 개량 사업을 시작했고 2023년 3월 개량 완료된 첫 전투기가 공군에 인도되기도 했습니다. 즉 최소한의 기본 기술력은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현재 칸 개발 사업에는 아제르바이잔이 참여하고 있으며 파키스탄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튀르키예가 전투기 개발 사업에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트너국을 찾은 것인데요. 아제르바이잔이나 파키스탄도 경제, 사회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찌되었든 개발 기술이 전무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만약 한이 튀르키예의 예상대로 개발된다면 KF-21에 분명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5세대 전투기인 칸은 구체적 세부 사항들이 기밀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만 길이나 중량 등은 KF-21보다 큰 것으로 확인돼 무장 탑재량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게다가 튀르키예는 칸이 지에 F-110 엔진을 탑재할 것이며 향후 양산 단계에서는 동급 수준의 자국산 터보팬 엔진으로 개량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KF-21의 F-414 엔진보다 MIL 출력, F-터버너 출력 모두 최대 4,000파운드 이상 출력이 강한 엔진입니다. 엔진 출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튀르키예는 칸의 최대 속력이 KF-21에 버금가는 마하 1.8 수준일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대형 기종임에도 최대 속력이 똑같다는 건 분명한 무장 능력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칸이 KF-21보다 반세대 앞선 수준으로 개발된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칸은 A4 레이더뿐 아니라 유무인 복합운용 기능 및 스텔스 형상과 같은 5세대 전투기의 주요 특성들을 갖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전면 형상만 보면 F-22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KF-21이 베이비 랩터로 불리듯이 스텔스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현세대 최고 수준의 제공권 장악 능력을 추구하다 보면 외형이 F-21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기술적 수렴 진화인 셈입니다. 이처럼 KF-21보다 약 3년 정도 늦게 전력화될 예정이라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칸의 성능은 상당한 고수준으로 보입니다. 초도 물량 양산 문제까지 겪고 있는 KF-21을 위협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물론 이런 가정은 어디까지나 칸 개발이 순항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튀르키예는 2024년 초도 비행을 꿈꾸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제 고작 1년 남았는데 상세한 공개 정보는커녕 측면이나 배면 사진조차 매우 한정적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요. 그저 정면 이외의 형상은 전투기의 기본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미 군사전문지인 디펜스 뉴스는 내부 관계자의 폭로를 인용하며 대부분의 튀르키예 국민이 칸이 깡통에 불과하다는 걸 모른 채 속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으며 이는 제사회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례로 2023년 택싱 장면이 공개되었을 때도 2023년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으로 추락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에르도안 대통령의 무리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실제 개발 진행률은 처참한 수준이었음에도 억지로 지상활주만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비용도 문제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칸의 초도 물량 양산 비용은 못해도 1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한화 1,300억 원을 넘어선다는 건데요. 문제는 그 가격이 단순히 개발비와 생산비만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전투기 운영에 필요한 부대 시설이나 향후 도입될 무장, 그리고 전체 운용 인력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모든 재반 사항을 감안한 최종 가격은 훨씬 높아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KF-21 초도 물량 양산가가 890억 원이었던 이유도 앞서 언급한 관련 인프라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KF-21 양산가는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칸은 이와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엔진도 확정되지 않은 데다 4대 핵심 기술 개발마저 모호한 상태라는 데 있습니다. 시제기에는 그나마 F-110 엔진을 탑재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양산에 투입할 엔진은 아직 협력업체마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때 롤스로이스가 공동개발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문이 업계에 돈 적이 있지만 정작 지금까지 관련 소식은 전무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술 이전이나 가격 등에서 튀르키예의 요구가 너무 과도하다며 이런 상태라면 롤스로이스와의 협력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게다가 여전히 모호한 4대 핵심 기술 개발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날기만 한다고 전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KF-21이 그러하듯 멀티롤 전투기는 모든 전장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터키는 에이사 레이더, IRST, EOTGP 그리고 통합전자전장비 중 어떤 것도 자체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KF-21이 시제기 공개 한참 전부터 관련 기술을 모두 완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극명한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번 초도 배행을 포함 튀르키예의 방산 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데다 중국도 튀르키예와의 협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양국이 서로의 최신 기술을 공유할 리는 없겠지만 유럽은 튀르키예의 텃밭인 데다 이슬람 문화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양국의 협조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K방산에 성공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는 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대한민국 방산의 분발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문은 사방팔방에서 밀려들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아주복에 겨운 행복한 비명, 즐거운 고민인 것이죠. 그리고 이 고민의 대표주자는 바로 대한민국의 전투기 KF-21 보라매입니다. 현 시점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무기체계로 등극하면서 방산업계 전체가 전에 없을 정도로 분주해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빨리빨리의 나라 한국에서 세계 각지에 산재한 충성 고객과 예비 구매자들을 위한 특급 생산 시스템을 준비 중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양산 물량을 처리할 한국의 새로운 제품 양산 비법과 그 생산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초 방산업계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LIGNEX1, 현대로템 등 5개 회사의 방산 수주자 액은 2022년 기준 101조 2160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열거된 모든 회사가 창사 이래 최대 매출과 최대 수주 잔고를 기록했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가 국방 예산을 늘리는 가운데 이런 수출 호조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유럽 중동뿐 아니라 동남아 호주까지 무기 판매 영역을 넓히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선 미국 다음 규모의 방산 수출국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기록한 50조 원이라는 역대 수주잔액엔 무기 판매뿐 아니라 기술력 제공도 한몫했는데요. 세계 전투기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제너럴 일렉트릭으로부터 최우수 협력사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F-16 전투기의 수명을 연장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2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하나는 제너럴 일렉트릭으로부터 기술력까지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의 영토 확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항공우주 전문기업 카이는 그동안 대한민국 공군과 해군의 전투기 및 헬기 개발 사업을 도맡아 왔는데요. 아직 양산 단계에 돌입하지도 않은 KF-21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FA-50은 경공격기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FA-50의 모체격인 T-50은 세계 고등운영기 시장의 위시리스트인데요. 고등운영기의 특성상 한번 수주에 성공한다면 훈련기 동체 납품뿐만 아니라 후속 지원 체계 구축까지도 맡게 되어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불황의 여파로 허우적대는 가운데 유독 한국 기업이 글로벌 방산 분야에서 약진이 두드러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폭발적으로 증가한 세계적인 수요와 한국의 생산 사이클이 딱 들어맞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혹자는 천운이 따랐다거나 조상신이 도왔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행운도 준비된 자의 품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지금 세계는 오랜 평화를 끝내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갈등
등 경쟁적인 군비 경쟁에 돌입했는데요. 여기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은 전장이 어디로 확대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며, 대만 침략 야욕으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중국 때문에 아시아 대륙 역시 심각한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국방 예산은 최소 2조 2천억 달러, 하나 약 2,90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전체 예산이 아닌 증가분만 따졌을 때의 규모라고 하니 인류 역사상 최대의 방위산업 호황은 당분간 지속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구 전체를 첨단 무기로 무장시키기에도 충분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과 고객이 넘쳐나는 시장이지만, 실제 수준은 한쪽으로 쏠리는 부익부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인데요. 평화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기존 방산 선진국들의 생산 역량이 지금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찰로 한 해 국방 예산만 1000조 원을 쓴다는 압도적 일강 미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최대 무기 수출국이 아닙니다. 탄약창과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 대리전 성격의 우크라이나전도 버거워하는 모양새이며,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전통적인 주요 무기 수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으로써 생긴 자국의 전력 공백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KF-21의 경쟁 기종 중 하나인 F-16V를 들 수 있는데요.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부터가 갑자기 늘어난 주문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새로운 생산기지까지 건설했지만, 전투기가 망치로 두들겨서 만드는 물건도 아니고 노동자의 숙련도와 없던 생산 능력이 하루아침에 증가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F-16의 최대 생산대수는 월 4대 수준으로 생산비용이 올라간 만큼 납품단가도 대당 1000억 원을 호가하는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건 비단 F-16V뿐만이 아닙니다. KF-21의 또 다른 라이벌인 F-15EX는 당초 예상했던 미공군의 도입 수량이 144대에서 48대로 급감하면서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으며, FA-18EF는 생산설비 폐쇄 예정이라 도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역사 속의 전투기가 될 예정입니다. 프랑스의 라팔은 한술 더 떠서 프로그램 코스트 기준 일대 가격을 3천억 원 수준으로 책정했는데요. 4.5세대 전투기 가격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갑자기 생긴 전력 공백으로 불안에 떠는 유럽 국가들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발버둥 치는 가운데 전 세계 전투기의 가격은 미쳐날뛰고 있는데요. 그러나 언제나 난세엔 영웅이 등장하는 법,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안긴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KF-21과 FA-50, TO-10K9, K2, 천무, 현무 등 무수히 많은 히트 상품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그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의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은 2.8%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치상으로는 미국, 러시아에 비해 미미하지만 수출 증가율로 따지면 무려 177%로 이 분야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해당 수치가 2017년부터 2021년에 실적만 반영된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체결한 방산 수주 규모의 여세가 더해진다면 향후 5년 안에 대한민국이 4대 방산 수출국에 등극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이제 대한민국을 빼놓고는 국제 방산 시장의 흐름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첫 번째 성공 요인으로 기가 막힌 운대를 꼽기엔 뭔가 억울합니다. 냉전 종식과 함께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군비를 축소했고, 신뢰성 높은 재래식 무기체계보다 핀포인트 타격이 가능한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구 유일의 분단 국가로 주적인 북한과 국경을 맞댄 군사대치 상태가 수십 년간 지속되었는데요. 이런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차, 자주포, 미사일 등 지상전에 필요한 화력 위주의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고 유사시에 이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항상 대량 생산 체계를 유지해왔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긴장과 갈등 상황 덕분에 생산 능력과 납기,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지상군 전력이라는 한국 육군의 화력도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가 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은 2200대 이상의 전차, 자주포와 곡사포를 모두 합해 무려 10,000문이 넘는 포병 전력 등 국토 면적을 생각하면 차고 넘칠 정도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육군의 주력 전차 보유 대수가 2300대, 포병 전력이 5000대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지상 전력이 얼마나 막대한 수준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그렇다고 한국의 국방 전력이 모두 지상군에 집중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제체제가 자리를 잡고 이미 군사력에서 북한을 완벽히 따돌렸다 생각될 즈음, 대한민국은 전투기 시장에서도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T-50과 FA-50이 있었고 최근 KF-21까지 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전투기는 단숨에 전세계 방산 시장의 트렌드가 되어버렸는데요. 이는 그대로 해외 수출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로 한국산 전투기의 준수한 성능과 경제성 그리고 빠른 배송 일정을 꼽고 있는데요. 일례로 FA-50 도입을 결정한 폴란드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2030년은 되어야 첫 F-16을 인도할 수 있다고 계약 조건에 명시한 반면 한국은 수출 계약 체결 10개월 만에 초도분 납기가 예정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폴란드의 예비 구매 모델 중 하나였던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 공대지 능력이 전무한 중고기체인데다가 높은 유지비와 내구성으로 최종 심의에서 탈락한 점을 보면 빠른 납기뿐만 아니라 기체의 성능, 신뢰성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던 모델은 대한민국의 FA-50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6일 KF-21은 마지막 단자 시제기 초도 비행의 성공함과 동시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는데요. 다시 말해 이제부터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바로 활주로에서 날아올라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적합 판정으로 KF-21은 대한민국의 영토 소원은 물론 가게 문을 활짝 열고 본격적인 손님 맞이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전통적인 군사강국도 아니었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갑자기 방산 생산강국이 되었는지 의아해하면서도 놀라워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 일부는 현재 FA-50과 KF-21의 생산과 조립이 이루어지는 경남 사천의 카이 고정익동 생산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파트별 조립 진행 단계는 다르지만 30만 개 이상의 부품이 결합하는 과정은 자동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KF-21의 주익은 조립하려면 3,400여 개의 나사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요. 과거 숙련된 작업자가 구멍 하나 뚫는 데 2분 30초가 걸렸지만 자동화된 로봇 생산 라인에서는 25초면 충분합니다. 동체 날개를 붙이는 시간 역시 자동 결합 체계가 도입되어 과거 0.7대 정도에 불과했던 KF-21의 월 생산 대수는 최대 3대까지 증가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시제기를 만드는 단계여서 생산량보다는 안정성에 집중했지만 본격적인 양산 시스템에선 생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예상치를 웃도는 계약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 방사청과 카이는 제2-제3의 공장 건설도 계획 중인데요. 이들 공장은 대한민국의 영토 소호를 넘어 자유세계의 평화를 유지해주는 안보의 한 축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KF-21 계약을 앞두고 고민하는 필리핀, 태국, 이라크와 중남미 국가들, 그리고 모로코와 나이지리아, 남아공, 인도, 말레이시아와 같은 잠재 고객들에게 망설임은 배송만 늦출 뿐이란 명언을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